승과 국가장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마이크 좀 옮길게요. 안동데일리 기자님께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에 관련된 이제 연결차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저희 선거일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선거일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투표지가 공안보인 되어서 보관되고 있고요. 뭐 소통기간은 지났지만은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가 그 투표지를 열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삼천삼동에 지금 침례가 많고 개표상황 자료 지금 현재 개표상황 때여가지고 집계된 자료를 보면은 지금 서신동 제구투에서 열매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제가 그걸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완산구 관리기장님께서 그러니까 선거 담당 계장님께서 뭐 이제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시연하면서 개표장이 어떤 저희가 이제 시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기자님께서는 뭐 정확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선거 유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표지를 열어봐서 그 비례대표 그 투표지에 승리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면은 그런 상황들이 유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016년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마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주시 수동면 그 당시에도 비례대표 투표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표를 했는데 본표 100표가 나왔다. 근데 이제 그건 개표 실수로 나중에 원인이 규명이 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대에서 정확하게 재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되어 있는 특정 정당의 투표지를 그 부분을 바로 그냥 개표 상황표로 작성하면서 그걸 다시 돌려버려가지고 작성하면서 그 투표구에서 비례대표 특정 정당의 전체가 다 투표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그 투표지를 열어서 확인해 본 결과 차후에 의해서 원인이 규명이 됐습니다. 그런 실수가 발생을 했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유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투표지를 봐서 열어봐서 그걸 확인하면은 지금 오늘 제기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원인 규명이 될 겁니다. 선거계장님은 그 바쁜 개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못하시고 자기 기억에 의존하셔서 아마 답변을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하고 선거계장님이 모든 개표 상황 이루어지는 모든 투표구를 분이 다 관리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 역할들이 분할이 되어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존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투표지를 열어서 확인하면 거기 규명이 될 겁니다. 전체 투표한 수와 개표를 하는데 섞여가지고 어디에선 마이너스 신뢰가 발생을 했고 어디에서는 기본수 관련된 신뢰에서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체 집계된 숫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아까 저희 선거유과장님이 시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선거인이 투표함에 제대로 투입을 안 해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런 게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을 저희는 개표 상황표에 그런 관련된 부분들의 기록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선거에 대해서 표현을 정확히 집계해가지고 당선인 결정 지금 절차들이 진행을 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표율이 보수와 투표수가 정확히 일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투개표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선거인들께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절차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교계표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절차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